여기에서 어떻게 12,000원밖에 안 사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걸 싹 쓸어왔는데요. 요즘 또 핫하게 오픈한 명동 다이소 12층 백화점을 딱 들어왔습니다. 겁나 끝도 없어. 우와.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금방 다녀올게요. 쇼핑 다 하고 오니까 지금 해가 다졌어요. 오, 풍경 뭐야, 풍경 뭐야. 제가 1층부터 12층까지 층별로 12,000원씩 쓸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 먼저 1층! 요즘 시즌에 신상품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선 제 눈에 밟힌 이 키링! 하나에 1,000원씩! 시즌 상품으로 이 캐릭터들이 좀 주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자, 다음 시즌 상품은 요거! 토끼 머그컵입니다. 얘도 볼이 빵빵한 친구들에 있는 토끼인데요. 단돈 2,000원에 이렇게 귀여운 머그컵을 살 수 있다? 난 당장 샀어! 자, 다음은 이걸 사봤는데요. 매직 컬러링 엽서 세트입니다. 2,000원! 안에는 이렇게 엽서들이랑 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 펜의 뒷부분으로 여기를 칠해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매직 사인펜입니다. 와, 굉장히 좋죠? 자, 다음은 다용도 수납함인데요. 봄이잖아. 그래서 벚꽃 느낌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인펜이나 펜을 이렇게 보관해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2,000원에 이 정도면은 나쁜? 좋은 듯? 자, 이번엔 이건데요. 폰 꾸미기 스티커 세트 1,000원! 여기 이 투명 필름을 핸드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서 투명 케이스 안에 넣어주면은 나만의 폰 케이스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요. 질리면은 바로 다른 필름으로 또 만들면 되니까 솔직히 개이득. 자, 다음은 짜잔! 2,000원! 봄이라고 벚꽃 상품이 엄청 많다. 오, 3개 들어있네요, 3개? 와, 이거 향 괜찮다. 봄에 갇혀 사는 여자야. 완전 봄 냄새 뿔뿔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자, 다음은 마우스패드 1,000원! 아니, 다이소 이렇게 이쁜 거 만들어도 되는 거야? 디자인이 너무 이쁜 마우스패드입니다. 완전 봄 냄새 짱이죠? 와. 자, 이렇게 해서 1층에 12,000원이 끝났는데요. 근데 이건 무엇이더냐. 저희 동네 다이소에서 못 본 BTS 피규어! 그냥 한번 덤으로 사와봤거든요? 5,000원 치고는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가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이소에서 이거 피규어 파는 걸 실화야? 실화냐고! 자,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미용, 패션, 액세서리 코너인데요.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품은 많은데 12,000원밖에 못 사니까. 첫 번째로는 파우치를 구매했습니다. 2,000원. 지금 쓰는 파우치도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아. 실용성 있는 파우치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자, 다음은 이때다 싶을 때 하나에 500원. 각질을 좀 싹 제거해야지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필수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짜자잔! 봄봄 머리 장식핀입니다. 귀여운 비즈 하트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하나 머리에 달아주면은 포인트도 되고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앞머리 고정 픽서! 진짜 앞머리가 계속 풀리고 하면 진짜 짜증나거든. 그래서 앞머리 고정 픽서를 사왔습니다. 약간 떡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고심이 자, 다음은 향수를 사와봤습니다. 3,000원! 3,000원 향수는 향이 어떨까요? 샥! 샥! 오! 굉장히 파우더리한 그런 향이 나는데 이게 뮤겟 바닐라 향이거든요? 약간 제 취향이에요. 은은하고 조금 파우더스러운 그런 향 좋아하시면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은 짜잔! 헤어 고정 시트 1,000원!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요, 찍찍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제 머리가 고정이 되는 거지. 세안할 때 이걸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용성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거울입니다. 미니 거울 2,000원! 굉장히 미니미니해서 귀엽고 책상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그냥 거울이고 한쪽은 이제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층 12,000원 완료!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3층은 문구 디지털 포장용품 층입니다. 자, 우선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귀여운 마이멜로디가 그려져 있고 안에는 그냥 일반 줄 노트입니다. 살리오 아이템이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다이소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은 네컷 앨범 3,000원! 이렇게 네컷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 보관해가지고 소중하게 보관을 하자고. 이런 소비 아주 좋아. 너무 귀엽잖아! 자, 다음은 필통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펜 몇 개 들고 다닐 수준이라서 굉장히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랑말랑하다. 자, 다음은 메모지 1,000원! 내가 학생이었으면 이런 거 맨날 썼어. 오늘 일정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를 하면서 아주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증명사진 캐리홀더 1,000원! 아이돌 증명사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캐리 넣고 다니더라고. 마침 오늘 제가 여권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여러분, 여권 사진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 최애의 증명사진을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더라고. 내가 진짜 지나다니다 엄청 많이 봤어. 자, 다음은 산리오 지퍼팩 1,500원! 여기에 산리오 친구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포용계 하실 때 여기다가 막 사탕 같은 거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요. 꽤나 저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문구 코너의 핵심 스티커 3장을 사왔습니다. 처음은 MBTI 쿼카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짜잔! 요즘 다이소 스티커 너무 열일해. 너무 이뻐! 다음은 키티 산리오 스티커입니다. 1,000원인데 키티가 3장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못 참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음은 말랑말랑 친구들 스티커인데요. 종류가 다른 게 이렇게 3장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4층은 캐릭터 유아동 파티! 이 제품들을 파는 층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2,000원어치를 못 사고 24,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옵니다. 짜잔! 세정목마 장난감입니다. 5,000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우와! 우와! 이러면서 미친 속도를 내는 회전목마예요. 미친 회전목마! 자, 다음은 짜잔! 귀여운 키티 키링! 쟁여둬야 된다. 내 가방에 매달아야 된다. 알겠지? 짜잔! 곰돌이 타이슨 마이멜로디 인형 5,000원! 아니, 이 몰랑몰랑하고 이 귀여운 마이멜로디 어쩔 거예요? 이렇게 곰돌이 탈까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자, 마이멜로디! 자, 다음은 주디 볼펜 3,000원! 너무 귀엽죠? 리필 펜싱까지 줘가지고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지 않냐고! 자, 다음은 토이스토리 스탬프입니다. 총 5개의 귀여운 토이스토리 스탬프입니다. 너무 귀엽죠?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스탬프입니다. 자, 다음은 파티용 미니빔 3,000원! 자, 프레임은 총 5개가 들어있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빛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미니빔으로 돼 있어서 요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 인스타에서. 오우! 와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미니빔을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굿! 자, 마지막은 미니어처 장난감 3,000원! 이런 걸로 막 재미있는 상황극을 해가지고 쇼츠나 틱톡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 어렸을 때 미니어처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요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당장 사! 5층은 이제 식품이랑 일회용품을 파는 층인데요. 저는 식품만 가져왔습니다. 일회용품은 많이 쓰면 뭐 안 좋으니까. 처음은 달고나 머린 쿠키 2,000원! 먹어볼게요. 오! 제가 달고나도 좋아하고 머랭쿠키도 좋아하는데 이 두 개를 섞어놨다? 존맛탱. 겁나 맛있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터키 딜라이트 젤리입니다. 1,000원! 안에는 이렇게 형형 색색의 젤리가 들어있는데 부드럽고 맛있네요? 오!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맛있다. 1,000원이라서 해자! 자, 다음은 못난이 틱톡 다크초코! 2,000원! 생긴 거는 진짜 못난이. 씹으면 입안에서 팍팍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슈팅스타 같은 느낌? 바삭바삭하고 입안에 터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괜찮다. 자, 세 번째는 허팝 팝핑 달고나! 유튜버 허팝님의 달고나라니. 이건 안 살 수가 없더라고. 자, 여러분, 안에는 달고나가 이렇게 바스라져 있고요.
이 달고나가 다 부서져 있어가지고 먹기 일단 조금 편한 것 같고요. 달고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이번에는 요구르트 젤리. 이렇게 길쭉한 젤리거든요. 요구르트 인착하는 그런 맛이 아니고 진짜 요구르트 맛이어서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자, 다음은 귀여운 버블껌. 동그란 껌이 들어있고요. 맛있다. 친구들이랑 이런 거 사서 나눠 먹으면 좋을 듯? 껌도 맛있어. 자, 마지막은 특전 식량 3,000원. 이게 진짜 군대에 납품하는 군대 밥이래요. 이걸 다이소에서 왜 팔아? 짜잔. 물만 부었는데 이게 되네? 아주 자잘한 야채와 소량의 고기가 들어있거든요. 밥알이 좀 퍼석퍼석해. 퍼석퍼석한 거 빼고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맛있는 듯? 자, 이제 6층 올라왔습니다. 도자기 유리 식기 코너인데요. 짜잔! 그래서 컵을 좀 많이 사왔어요. 유리컵 하나에 1,000원! 앞에 그림이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는 유리컵이에요. 너무 귀엽죠? 와우! 사실 예런이 컵을 너무 좋아하거든. 집에 컵이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컵이 너무 귀여워서 하나에 1,000원씩 구매를 해봤고요. 짠! 벚꽃 커피잔 세트! 여기에다가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똑 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자, 다음은 귀여운 플라스틱 컵! 2,000원! 컵이 이렇게 발이 달려서 눈코입도 달려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음은 짜잔! 아이스크림 메이커! 1,000원! 주스나 좋아하는 음료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귀여운 포스터 두 개! 하나에 1,000원! 두 가지 디자인으로 사와봤는데 도트 형태로 돼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굳이 컵홀더를 안 써도 돼. 이게 벽에 붙여놔도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놔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 자, 마지막으로는 스테인리스 빨대입니다. 씻을 때는 여기에 있는 솔로 이렇게 한번 쭈빠쭈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환경을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한번 되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6층 다 둘러봤고요. 7층에 도착했습니다. 주방 식기와 조리 도구 층인데요.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언 쟁반! 이렇게 귀여운 라이언 쟁반을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건 다이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웃겨서 샀잖아. 바나나 거리. 바나나는 이렇게 매달아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바나나를 사왔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자기가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 알고 좀 덜 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000원으로 바나나를 아주 신선하게 먹어보자고요. 자, 다음은 우드 받침대 2,000원! 소품 같은 거 올려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와봤거든요. 이렇게 올려두면은 뭔가 또 괜찮을 것 같고 미니 화분 같은 거 올려놔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자, 다음은 어피치 수다 세트 2,000원! 숟가락, 젓가락, 포크 3개 다 들어있고요. 와우! 놀랍게도 이 조그만한 데 다 들어갑니다. 개꿀템! 다음은 요즘 또 인기 있는 스쿱마켓. 짜잔! 다이소에도 스쿱을 팝니다. 중간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다이소에는 없는 게 없어요. 자, 이제 8층 욕실 청소 세탁 코너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걸로 구매를 해봤는데 짠! 미니 휴지통 1,000원! 너무 귀엽죠? 간식 같은 것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나씩 쪼아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터미 향수 2,000원! 저는 코튼 블라썸 향을 샀거든요. 오! 향 되게 상쾌하고 좋다. 고깃집 갔다 와서 고기 냄새 배거나 그럴 때 이제 옷에 이렇게 싹 뿌려주면 좋을 것 같은 섬유 향수입니다. 이것도 섬유 향수입니다. 굉장히 향기로운 체리 블라썸 향. 오! 두 개 다 향 괜찮고요. 이게 더 용량이 많아서 좀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버블 메이커 1,000원! 여기에다 이렇게 거품 빵! 내가지고 이 거품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면은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휴대용 옷솔 1,000원! 여기에 있는 이 솔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먼지가 제거가 된대요. 먼지가 이제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제가 제거해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쪽이 한쪽이고 이쪽이 안 한쪽이거든요. 짜자자자자자잔. 완벽하게 먼지를 다 잡아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멜로디 비누 케이스! 2,000원!
여기다 이제 비누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요. 비누도 이제 귀엽게 보관하자고. 자, 다음은 쓰레기통입니다. 이거는 화장대에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냄새 탈취제 차단!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어두면은 향긋한 향만 난다. 벌써부터 레몬향이 아주 진동을 하고요. 9층은 인테리어 수납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미니 수납함 2,000원! 이런 데다가 클립이나 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니 수납 박스 1,000원! 저는 이게 세 개 다 따로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세 개를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거네요. 자, 다음은 고양이 팝업 후크 1,000원! 이 뒤쪽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달려있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귀여운 젤리를 딱 누르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두면 좋고 굉장히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선형 선반인데요. 1,000원! 이걸 그리고 여러 개 사면 이렇게 위로 쌓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굿즈로 산 열쇠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 다음은 캔들 홀더 3,000원! 1,000원짜리 이 캔들을 구매를 또 했습니다. 굉장히 무드가 넘친다고. 그 대신 이 윗부분은 이제 뜨거워지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은 짜잔! 발매트! 3,000원입니다. 침대 밑에나 방 앞에다 이렇게 깔아두면은 이것만으로도 그냥 집에 분위기가 확 살거든. 자, 10층입니다. 10층은 원예, 조화, 반려동물 코너인데요. 귀여운 해바라기 재배 세트 2,000원! 화분도 주고 흙이랑 씨앗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제가 또 해바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두 번째는 짜잔! 토마토 키우기 세트! 이렇게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요. 씨앗을 이제 심고 물을 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토마토가 부엉 하고 열린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키운 토마토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자, 이번에는 행운의 네이클로버 조화! 1,000원! 아까 산 이 나무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짜잔! 츄르! 2,000원! 길 가다가 이제 고양이가 보이면 이제 하나씩 꺼내드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냥 고양이 최고! 그리고 이거 너무 웃겨서 사와봤어. 고양이용 스테이크 왕구 3,000원! 고기입니다. 그냥 고기. 여기 안에는 캣닙도 들어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이거 아주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장난감 1,000원! 강아지 장난감이 진짜 귀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그냥 옥수수를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선글라스 1,000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인형에다가도 이렇게 씌우더라고. 저는 강아지가 없으니까 인형한테 이렇게 대신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끝이 보입니다. 11층! 11층은 공구 차량 수예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산 건 이거. 다용도 집게 1,000원! 아니, 이거 조금 킹받아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슬리퍼도 이렇게 거뜬히 들 수 있는 집게입니다. 멀리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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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자, 다음은 박스 테이프를 사왔는데요. 이게 왜 사왔냐면은 너무 귀여워서 사왔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룰루랄라가 써져 있는 박스 테이프인데 택배 보낼 때 막 포용기 할 때 이런 걸로 붙여주면은 되게 신나는 언박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디퓨저 3,000원! 다이소 디퓨저는 또 어떨지. 오, 향이 진짜 좋아. 와, 그냥 코튼 그 자체. 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안에 뭐 이렇게 귀여운 조개 껍데기도 들어있고 인테리어도 챙기면서 향까지 좋은 이 디퓨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버액션 토끼 방향제 3,000원! 이렇게 귀여운 하트 모양 방향제가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끝! 아빠 차나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은 은은하게 향이 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귀여운 케이블 홀더 1,000원! 충전기 선들이 이렇게 너줄턱 돼 있는 거 싫어하거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꼭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양모 펠트 강아지 만들기 1,000원! 양모 펠트도 만들 수 있는 다이소. 다이소가 다이소 했다.
그리고 보석 십자수 카드! 내 재미도 챙기면서 친구한테 이런 정성스러운 카드를 한번 선물해보자고요. 마지막은 비즈 팔찌 만들기 1,000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저렴하게 판매도 하면은 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층 다 끝났고요. 드디어 마지막 1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마지막 12층입니다. 야호! 12층은 운동, 캠핑, 여행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마사지 롤러 3,000원. 굉장히 견고한 롤러가 들어있고요. 이거를 냉장고에 한 30분 넣어두고 하면은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상당히 묵직해서 조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은 두피 마사지기 1,000원! 쥐약쥐약쥐약 하면은 아주 기분이 짜릿짜릿하다는 머리 마사지기인데 기분을 말씀해주세요. 왜? 어떤데? 간지럽대요. 효과는 확실했다! 자, 다음은 짜잔! 디지털 카운트 줄넘기 5,000원! 자, 여러분 굉장히 귀여운 줄넘기입니다. 여기 스마일도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얼만큼 줄을 돌려서 뛰었는지 측정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줄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 조립식 쿨라우프 3,000원! 쿨라우프가 진짜 보관이 힘들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쿨라우프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쿨라우프를 겁나게 돌리고 이제 다시 빼가지고 간편하게 보관을 하는 거지, 쓸 때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명동 다이소 12층 다 털고 왔습니다. 와! 자, 여러분 영수증 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80개가 넘는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층별로 12,000원씩 사는 사람은 또 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아이템 5개만 한번 꼽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한다! 이소! 안녕!